아우, 네, 구독자 3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리인상 이번 주 아니야? 금리인상 내일이야, 내일. 금리인상 할 때 진짜 장기 투자하고는 우리도 미친놈이야. 자기 왜 이렇게 전쟁에 집착해? 근데 왜 주식 안 팔아? 어? 주식 안 팔아? 다음에 금리인상 한다 그러면 난 바로 뺄 거야. 다 팔아버릴 거야. 그럼 다시 101달러까지 빠져도 견딜 수 있겠어? 감사합니다. 하나, 둘. 500주 먹을까? 소맥 먹을까? 형님 저기 카스하고 진로 하나만 주세요. 맛있겠다 곱창. 누가 와? 잘 와.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뜨거. 너무 뜨거워, 좋아. 좀 이따 먹어. 응. 수박 네, 엄청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25인분. 와. 25인분? 25인분? 이거 25. 고생하셨습니다. 쇼츠 담당자님. 네네. 아우, 네, 구독자 3만 축하드립니다. 엄마, 저 여기 니코짠이 있어. 좋아. 자, 축하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잘 말았네. 아우, 맛있게 잘 말았네. 아, 오, 맛있어. 잘 말았네. 먹어볼까? 한번. 야, 곱창 진짜 맛있어. 이런 거, 이런 거. 염통, 염통 이런 거부터. 먹었어, 이미. 떡도 있네. 너무 맛있다. 와, 국수까지. 소맥 따라줘? 응. 오, 좀 맛있다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완벽했어. 난 소주만 먹을게. 10만 명 축하. 짠, 짠. 감사합니다. 10만 명까지. 10만 명 오셨지? 우수해 보여. 너 올해 초에 구독자 몇 명 했는지 알아? 12,000. 12,000 했는데 정체였어. 5월달까지 정체였어. 됐나? 5월달까지 정체여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 2만도 될까 말까 했는데 2만도 넘어가지고 한 방에 딱 올라가더니 3만까지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속도는 빨라지는 거니까 이제 10만이 웃다니까 내가 4만, 5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4만, 5만 얘기하지 마. 10만 이제 10만이 좀 가까워진 것 같아. 어쨌든 축하해. 어쨌든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어쨌든 남들보다 그 뭐야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이제 아이 육아하고 이거 짜투리 시간이라 하지 마. 시간을 쪼갠 거야. 그렇지, 쪼갠 거지. 쪼갠 아이 거야. 육아하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주방일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막 그러면서 막 짜투리 시간까지 진짜 쪼개가지고 막. 그치.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근데 보람이 있다. 3만 됐으니까. 그치. 우리 집안이 개판이어도 잔소리 안 한 또 우리 지호랑 남편이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아, PD님. 아, 축하합니다. 저를 푸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우리 금리 인상 이번 주 아니야? 금리 인상 내일이야, 내일. 아, 내일이야? 내일 3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휘몰아치나요? 휘몰아치나요? CPI 못지않게 휘몰아치니까. 근데 지금 거의 다 99.9%가 지금 거의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렇지. 생각보다 안 몰아칠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잖아. 다른 변수가 생겼지. 왜냐면은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잖아. 99%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99% 안 올린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올려버려? 혹시나 미쳐가지고? 아니 혹시 내려볼 수도 있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근데 이번 거는 이제는 이번 9월은 그냥 당연히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다음 11월인가? 그때를 이제 많이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긴 한데 모르지 뭐. 이게 지금 9월이잖아. 11월까지 한 두 달이 남은 거잖아. 그 사이에 아마 수십 번도 분위기는 계속 바뀔 거야. 그렇지, 계속 바뀌겠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계속 겪었잖아. 아직까지도 일주일 두고도 막 진짜 계속 분위기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아직까지도 좀 전쟁도 진행 중이고. 자기 왜 이렇게 전쟁에 집착해? 전쟁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했다 생각하고 모든 걸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거든. 물가가 올랐잖아 전쟁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전쟁 미리나, 때문 아니야 미리나 그런 것도 가스나 천연 뭐 이런 뭐 원자재 값이나 다 올랐잖아. 전쟁 전에 이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었어. 전쟁이 더 부추긴 것도 있지. 더 활활 더 불태웠지.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제 기름값도 더 오르고 뭐 식량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예정된 거였어. 근데 거기에 이제 전쟁이 기름을 부은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대의적으로라도 대의적이 이렇게 말하면 되냐 대의적으로라도 전쟁이 끝나야지. 너무 오래 하고 있잖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 곱창 하나 대창 하나 시켜. 곱창 하나 대창 하나? 아니면 딴 거 뭐 있나? 사돌박이 염통 노노. 저 그럼 한우 소곱창 하나 하고 한우 소대창도 하나만 주세요. 예. 저희 대창 좋아하더라. 어 대창이 맛있어. 자. 근데 왜 주식 안 팔아? 어? 주식 안 팔아? 300달러가 돼야 팔지. 왜? 아니 안 왔는데 어떻게 원래는 250이었잖아. 아 그거 옛날이야. 근데 300달러 오면은 팔기는 팔 거야. 200주는. 200주? 응. 이거는 그냥 지키려고. 앞으로 쭉 장기투자 할 거지만 이번엔 300달러면 한번 팔고 200주만 팔고 그리고 나서 또 쭉 가지고 가고 또 모으고 그렇게 하려고. 자기는 괜찮아? 아, 괜찮아. 나도 이제 테슬라를 단 한 주도 안 팔고 장기투자 한다는 거는 좀 그건 힘들다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 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이 금리 인상의 시즌도 되게 금방 가지 않았냐? 아니냐? 지나고 나니까 생각하지.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거야? 아, 1년 얼마였냐? 작년 3월인가부터 해서 금리 인상했을걸? 작년 3월 처음이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떨어진 거 진짜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는 8월 9월이었던 것 같아. 우리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아니야. 테슬라가 전고점 찍은 게 2021년 11월이고. 전고점 말고. 어쨌든 길었지. 아. 금리 인상에 우리도 금리 인상 할 때 진짜 장기 투자하고는 우리도 미친놈이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경고했는데 우리는 몰랐잖아 이럴 줄. 테슬라는 안 그럴 줄 알았잖아. 아니 금리 인상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 그리고 나는 금리 인상이 오랫동안 아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줄 몰랐어. 맞아. 그냥 몇 번 오르고 말겠지. 그냥 나는 우습게 봤거든. 아, 우습게 봤다라기보다는 이러다 말겠지. 경계는 했는데 그냥 진짜 조금만 올라가고 말겠지 했는데 그 내외에서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이유가 그게 더 불을 붙인 거야. 금리 인상은 2022년 3월 달인가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고 전쟁이 그 2월 더 졌잖아. 2월인가? 2월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부터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 했어. 맞아. 하겠다 했어. 맞아. 와. 근데 나는 차라리 우리가 그때 미국 주식 막 10년 차야 근데 금리 인상을 처음 맞았어 이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미국 주식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3년 차 정도에 맞은 거잖아. 2, 3년 차에 이렇게 나은 거 같아. 다음에 금리 인상 한다 그러면 난 바로 뺄 거야. 다 팔아버릴 거야. 금리 인상 한다기보다는 나는 돈 풀 때 막 돈을 막 찍어낼 때 그때 좀 아 이제 이거 왜 그러지? 좀 뭔가 좀 느낌이 낌새가 좀 이상한데? 아 그때는 즐겨야지. 그때는 즐기다가 이제 야 막 저 막 계속 막 고점 써. 그때 야 팔아. 그래야지. 이렇게 술을 잘 먹어. 아 너 소세지구나. 나 소세지가 있어. 왜 소세지 왜 주는 거야? 부창이나 막창을 더 주지 왜 소세지 줘? 감사합니다.
방해기가 나네. 야씨. 미지근한 소주 뭔데? 응? 아우. 깨찬. 나 요즘에 일론 머스크 책 읽고 있잖아.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 사람 미친 것 같아 그냥. 그럼 다시 $100까지 빠져도 견딜 수 있겠어? 우리 그때 돈이 없었나? 우리 그때 돈이 없었어? 우리 $100 때? 있었지요. 있었어? 얼마 있었어? 얼마 없었나? 거의 한 뭐 한 8천 1억 있었어. 에? 아 우리 무슨 우리가 그때 그렇게 돈이 있어. 아 $100까지는 그렇게 없었고 겨울에 나중에 있었고 돈 없었어 그때. 어, 한 몇천 있어 몇천. 근데 5천 미만이야 5천 미만. 한 2, 3천 있었나 2, 3천? 이제는 내가 미래를 보고 온 자로서 다 사지. 다 사지 다른 계좌에서. 그래서 그저께 팔았어. 어? 어? 그때 사가지고 그저께 팔았어. 너무 재밌어 그 책.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필력이라는 게 있다. 그 월터 아이작슨? 그 사람이 진짜 되게 유명한 사람들만 쓴 사람이잖아. 뭐 스티브 잡스랑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진짜 책이 그 전에 읽었던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한 책이 그런 거보다 진짜 슬슬 막 읽혀. 되게 재밌어. 진짜? 나 오늘 혼자 울고 웃고 다 했어 아침에. 울었다고? 그냥 나는 너무 일론 머스크가 금쪽이 같아. 어, 우리 오은영 선생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 아이고 이 티들. 니네가 뭘 하냐. 그 진로 하나만 더 주세요. 난 요즘에 내가 술이 점점 안 땡기는 게 너무 슬프다. 난... 라이브 하면서 잤지? 어? 테슬라. 뭐가? 어. 근데 얼핏 들은 것 같아 자면서. 자면서 들은 것 같아. 바로 사줬어? 아니 바로 안 사줬어. 시장가로 산 거 아니면 뭐 걸었어? 했는데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안 사줬는데 어쨌든 두주 샀어 2주. 얼공해. 언제 하실 거예요? 선생님 언제 하실 거예요? 꺼도 될 것 같아. 내일 필라테스 가야 되는데. 어? 내일 필라테스. 그러면 어쨌든 뭐 그냥 금리 인상 끝나고 뭐 증시가 올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운명에 맡기자. 안 맡기면 방법 있습니까? 그리고 오르면은 수익 실현하자. 300달러. 모르고 $300 너무 수익실어 하자. $298에 할 수도 있다. 알았어. 짠. 화이팅.